안녕하세요. 농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글로바이오 장준욱입니다. 오늘은 산청에 계신 딸기 농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이분께서는 오래전부터 플라즈마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다가 이 방법이 가장 완벽하게 곰팡이나 흰가루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글로바이오에게 연락을 주셔서 아쿠아 플라즈마 피온을 구입하셨습니다. 피온은 농업기계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플라즈마 피온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사용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히 딸기 쪽에서 과습 문제와 상관없이 흰가루 잿빛곰팡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온하게 농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큰 장점으로는 일단 친환경 방식이기 때문에 유기농 재배나 무농약 재배가 가능하고 벌 수정에도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고 또한 기존 유황이나 화학적 처리를 했을 때 하우스 비닐이나 차광 이불이 삭거하는 등의 시설 타격이 있는데 저희 제품은 안전합니다. 거기에 각종 바이러스 및 병원균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우스에 이온수를 살포할 경우에도 오히려 소독 효과가 작동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수분을 공급하면서도 각종 병원균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염된 지하수를 소독하고 고온기에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시설 타격이나 특히 벌 수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농약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농약 살포 시 사장님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부터 매우 안전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안하게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장비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실 같은 품종에서는 흰가루병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피온을 적용한 농가들에서는 흰가루병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들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딸기 무농약 재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2년 동안의 아쿠아 플라즈마 피온 사용 후기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저희 플라즈마를 알고 네네. 연락을 주셨었잖아요. 네네. 처음에 연락하시게 됐던 계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제가 지금 올해가 이제 4년, 이제 5년 차 들어가는데, 이제 2년 차까지는 제가 설향을 했었어요. 네. 설향은 전혀 뭐 흰가루가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흰가루에 대한 방지책이 없었고, 근데 이제 잡곡반에서 이제 금실로 품종 변경이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따라가게 됐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흰가루가, 이제 첫 해에 흰가루가 이제 들기 시작해서 그때 좀 애를 먹고, 이제 그때 이제 애를 먹고 나서 이제 사장님 제가 이제 이 유튜브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네이버에 나오는 거를 제가 찾아보고 연락을 드려 가지고 이제 컨택이 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시작하시면서 상황이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중반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흰가루 들어와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플라즈마를. 네, 네. 플라즈 했는데 그때 이제 번지지 않았어요. 더 이상 번지진 않고 이제 그 정도 유지를 하다가 네. 이제 흰가루는 띄엄띄엄 이제 있는 정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됐었고 이제 올해는 이제 전혀 밭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혀 흰가루가 없습니다. 네, 올해는 흰가루 때문에 걱정을 전혀 안 하고 버리는 금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버리는 것도 없었고. 금실은 그 흰가루만 잡으면 농사 성공한다고.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흰가루가 가장 뭐 응애 둘째치 그거는 기본이고 이제 흰가루가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저희는 또 보시다시피 연동 하우스가 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유황을 태울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불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황도 못 태우고 그 유황을 또 이제 연매 시비로 날리자고 하니. 이제 그것도 이제 꽃가루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플라즈마입니다. 그래서 뭐 주변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장님 농사하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 뭐 놀라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말씀하신 게 있나요? 예, 흰가루를 어떻게 잡았냐 그걸 한 번씩 이제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플라즈마를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농사를 오래 짓던 분들은 이제 그렇게 크게 이제 이게 아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걸 이제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저걸로 해서 올해 흰가루는 거의 하나도 없다시피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네, 이거 다른 분이 쓰신다고 하면 추천해 주실 만큼 효과를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사장님은 뭐 AS하고 이런 거는 책임져 해 주시니까 네. 이제 그에 맞춰서 저희가 그 보조로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그 농업기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그거를 이제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저렴하게 이제 구입을 하셨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신경을 써서 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잘만 활용하신다고 하면 거의 약값으로 장비값은 빠지고도 남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여기서 바로 직산목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때부터 초기부터 저는 이제 잡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약 방제나 이제 어차피 그때는 또 이제 꽃이 피기 전에 이제 계속 방제하고 이제 저걸 같이 겸용을 해서 방제가 들어가고 이제 오래 해보니까 이제 무조건 초반에 초반에 무조건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행가루는. 그렇죠. 네. 아예 씨를 말려야죠. 그렇죠. 퍼지고 나면 힘들어. 네. 어디 있는지도 그렇죠,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뿌린다고 해서 맞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날씨가 이제 약간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뭐 흰가루가 딴 분들은 이제 조금씩 보인다는데 저는 아직까지 전혀 흰가루가 없고. 올해 균제는 겨울에는 진짜 그 잿빛 자체도 전 치지 않았어요. 없었죠. 네. 아예 살균 쪽으로는 네. 이 장비를 쓰고 나서 아예 하나도 안 쓰시고도 네, 맞습니다. 건강하게 네네. 아무래도 그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 자체가 그냥 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2차 오염이나 또 실적으로 사용하신 사장님 건강도 네네 그렇죠. 예 그렇고 실질적으로 묻어 남아 있는 잔류나 이런 것들도 크게 걱정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예, 자동화 시설이 어느 정도만 돼 있다고 하면 네네. 얘를 그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또는 뭐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가볍게 뿌리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저희들 그 여름 딸기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이 여름철에 온도 떨어뜨린다고 이 플라즈마 물을 계속 뿌리시거든요. 한 시간에 한 번씩. 그런데 오히려 더 깨끗해진 느낌이다. 이게 하면 소독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바닥에 살균, 물은 질퍽질퍽한데 살균 효과가 있으니까. 네, 오히려 수분만 공급되고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더 깨끗해진 느낌? 네네. 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응애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치니까, 네네. 응애가 죽어서 그 촬영한 것도 저희가 이제 곧 아마 올라갈 건데, 지금쯤 아마 이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이미 올라가져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잘한 작은 벌레, 응애하고, 저런 것들은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서도 똑같은 상황을 느끼시지만 다른 농가에서 똑같은 상황을 다 느끼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앞으로 계속 그 기술 발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전 방식으로는 점점 이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또 합리적으로 이 어떤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좀 더 나은 방향이 생긴다면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드리면 예전에 진짜 20년, 30년 전에 딸기 하신 분들, 단동으로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그걸 재투자해가지고 뭘 뭐 연동을 한다거나 자동화 한다는 게 사실 좀 어렵잖아요. 힘들죠.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 초반에 들어간 거 한 번은 투입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신다고 하면 아마 가장 가성비 좋고 효율적으로 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사장님께 말씀하시니까 믿음이 갑니다. 제가 얘기하면 저거 하는 건데. 네, 아무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본사 1544-2596, 1544-2596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